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캄캄한 어둠 밤이 가장 깊게 드리운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했으며 탈출구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대학살을 주도한 이는 바로 아말렉족 속 아갑 왕의 후손인 하만이었고, 그가 내린 칙령이 실행되는 건 이제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찰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이 깊은 어둠 밤이 드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밤이 너무나 깊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도전을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악한 자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럴 때일수록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르드개처럼, 그리고 장차 에스더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연상되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라는 이 악한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 허락하였어요. 근데 그 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라는 사탄의 고소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의 인장 반지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대적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내 아들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백성은 놓아주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니 내 아들 예수를 멸하고 죽이고 진멸해라. 그의 것을 탈취하여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를 십자가에 달아 처형해라. 그러나 내 백성은 손대지 마. 어둠 밤이 드리울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십시오. 어둠 밤이 드리울 때 믿음의 언어를 되찾으십시오. 어둠 밤이 드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